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네요. 사실 여기는 밖이 아니고 저희 집 베란다인데 확실히 이렇게 밖에서 찍는 게 그래도 좀 더 이쁘죠?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채널에 구독자가 드디어 2,000명이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렇게 핸드폰에 낄 수 있는 모멘트사의 아나모픽 렌즈를 가져왔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신 분들께 정말로 괜찮은 아이템이죠. 제가 예전에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진행할 때도 그랬지만 구독자 이벤트 자체가 추첨을 통해 하는 거라 정말로 이 렌즈가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의 참여 방법은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대신에 구독자분들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메일을 제가 보고 추첨을 통해 아나모픽 렌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덕분에 야외에서 촬영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집에서 30초나 혹은 1분짜리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하신 다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밖에 엄청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엄청 시끄럽네요. 영상은 정말 제한이 없어서 비로를 찍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소개해주시는 영상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금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참여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이 아나모픽 렌즈 같은 경우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위아래 상하단에 시네마틱 바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아나모픽 렌즈 혹은 모멘트사의 와이드 앵글 렌즈를 선택하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첨이 되신다면 원하시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피스!